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라 하는 것은 보통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하기 바쁘죠. 사실은 누가 주제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기 바쁜데 아예 그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학생도 출제자보다는 못하거든요. 근데 진짜 훌륭한 학생은 출제자가 되는 학생이고 출제자를 능가하는 학생이죠. 청출어람처럼. 근데 우리는 어느새 누가 문제 주면 거기에 답하기 급급한 식으로 방어적이고 수동적이고 좀 폐쇄적이다, 소극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문제의 의도 내지는 그 문제보다 더 좋은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늘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억압적인 분위기도 있고 빨리빨리의 분위기도 있고 무조건 또 남의 것이 다 좋다 해서 외국에서 수입하면 다 좋다는 식의 그런 지적 식민주의도 있어서 본격적으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고 골똘하게 생각하는 연습들이 잘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조금 더 한 단계 더 위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저편은 뭔가? 이것의 저 뒤편은 뭐고 저 심연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메타라는 말을 붙이죠. 그러니까 메타 띵킹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상의 발상이죠. 그러니까 메타 띵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지금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그러면 브레인스토밍의 이것은 누가 만드는 것이냐? 그러면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연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론가들도 그렇습니다. 문학 평론가들이 있죠. 그러면 작품을 연구하든지 작가를 연구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아니면 문예사조를 연구한다든지. 근데 평론가들 중에는 평론가들의 평론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근대 문학을 보는 A평론가의 시각은 뭐고 B평론가의 시각은 뭐고 C평론가의 시각은 뭐고 그들의 문장들은 각각 어떠하고 그들은 보수적이고 그들은 진보적이고 그들은 매우 뭐 아주 단견이고 그들은 또 굉장히 아주 심층적인데 파고든다 해서 평론가들을 평론하는 크리틱 오브 크리틱이 있거든요. 그게 메타 크리틱입니다. 항상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집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평가하는 사람, 맛집 평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늘 떠올려 보시면은 주제에서부터 펼쳐나가면서 동시에 그 주체를 좀 더 상층의 시각에서 좀 더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조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올려다보는데 급급해서 정답이 무엇일까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문제는 없을까를 생각하는 게 더 상위의 발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씽킹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잘할 수 있으려면 브레인스토밍 주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면 그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현대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다. 이해했는가 물어보는 거라면 한국 현대시와는 문제를 내보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답안 쓰게 하는 것보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질문과 어떤 문제를 내놓는가 그거 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 하나 주고 그 문제를 갖다가 똑같이 답하시오. 그 중에서 창의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를테면 전에 이런 홍익대 앞에 게스트하우스 지도가 있었죠.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 보다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거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식의 사고를 갖는 것이 좀 더 발전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문제에 끌려가지 마시고 물론 문제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충실하게 접근을 하시되 그거는 지금까지 강조한 바가 있죠. 가운데 원을 그리고 주제와 글감 제목에 충실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했지만 동시에 그러면서도 그 주제를 다시 조망해 볼 수 있는 메타씽킹의 사고로 접근해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남이 내준 문제나 아니면 흔히 생각하는 기존의 발상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소극적인 창의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브레인스토밍을 이제 많이 해보셨다면 거기까지 이제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어떻습니까? 지금 해보시니까 조금 당혹스럽고 어려우셨을 겁니다. 한 단계 아래로 했었으면 충분히 자랐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위로 쭉 올라갔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종이를 가득 메우셨는데요. 지금 하신 것 중에서 한 세 개만 골라보십시오. 요거는 이 지금 이 의도에 걸맞는 주제답다 하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 할 만한 주제를 각자 세 개만 우선 골라보세요. 자기 거에서. 그리고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십시오. 각자 세 개를 골라서 빨간 그 사인펜이나 볼펜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평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단계는. 다 펼쳐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엔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남들의 눈도 의식하면서 이 정도면 뭐 됐지 하는 것들을 세 개를 고르시는데 고르시면 되고요. 근데 여전히 또 완벽주의에 빠져있는 분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중 그래도 난놈 세 개를 고르십시오. 이 와중에서 또 다른 생각이 나면 더 쓰십시오. 항상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다 메모해둔다 하는 거죠. 2단계가 끝났으니까 아, 더 이상 메모할 필요가 없구나가 아니라 하다가 또 생각이 나면 그게 더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쓰십시오. 그걸 놓치면 또 잊어먹습니다. 자, 1, 2, 3순위를 정하셨으면 다른 분하고 바꿔보시면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의 것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1, 2, 3을 갖다가 표시해 주십시오. 내 시각과 다른 사람의 시각을 비교해 보게 할 겁니다. 같으면 같은 대로 좋고 다르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어떤 차이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글과 책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책들을 읽는가 하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읽기도 합니다. 난 이 작가가 좋아 해갖고 계속 그 사람의 모든 책들을 찾아 읽는 전작주의자들도 있고 그는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남의 거에 1, 2, 3을 정해주셨다면 이제 자기 거에다가 더 덧붙일 건 없는지 아니면 순위를 바꾸고 싶은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다른 분이 1, 2, 3으로 정해준 거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게 좀 고치면 좋겠다 하면 고치시고 그건 그분의 생각이고 난 내 생각이 그대로 가겠다 한다면 그대로 두시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생각이 나시면 또 옆으로 빼내서 쓰시고 아마 몇 분은 지금 전혀 엉뚱한 걸 해놓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아 이게 이런 거였어? 이제 알았다 이제 하고 이제 문제를 이해하신 분도 계실 텐데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하십시오. 또 쓸데없이 아 난 이제 안 돼 뭐 이렇게 또 하지 마시고 계속 자기를 찾아가고 자기를 키워가는 과정이지 뭐 여기까지 와서 나는 못난이 소리 하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아 내가 왜 문제를 갖다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문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지를 브레인스토밍 하세요. 브레인스토밍 그때도 씁니다. 그렇게
자, 이제 테이블별로 제일 최고의 문제다, 답이다, 그 최고의 아이디어다 하는 것들을 세 개만 전체 의견으로서 골라보세요. 이제 집단의 아이디어입니다. 그 테이블의 아이디어입니다. 세 분의 공동 아이디어로. 왜냐하면 지금 서로 주고받으면서 의견들을 나눴잖아요. 이제 공동의 팀입니다. 네, 세 개를 테이블별로 세 개만 내놓으십시오. 지금 여섯 테이블이 있는데 여섯 테이블에서 세 개씩 18개의 문제면 그야말로 막강하죠. 자, 참고하시라고 몇 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 학생들과 함께 찾아낸 브레인스토밍 주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을 하려면 이거 갖고 브레인스토밍 해보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프로포즈를 멋지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계세요? 지금? 지금 논의하시는데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지금 잠깐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잠깐 논의를 중단하시고 잠깐 들어주세요. 여전히 지금 정신없이 잠깐 지금 고르시는데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을 하려면도 있고 미팅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게 하려면 남학생을 쉽게 사귀려면 대학에 꼭 합격하려면 가장 절실한 브레인스토밍 주제죠. 아이들은 나체족에게 다시 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지 나체족에게 옷을 다시 입히게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있고요. 외국 사람들에게 한복을 팔려면 됐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브레인스토밍 해보자 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주제, 가장 적절한 주제들을 테이블별로 세 개씩만 골라보시라는 겁니다. 자, 공동 아이디어를 테이블별로 세 개씩 만들고 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모아서 시흥 모내기 글방의 공동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이거 내 거야, 내 아이디어라고 얘기하신다면은 그건 청교화장수의 그 사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시간에. 그래서 같이 지금 서로 배우고 나누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어느 테이블부터 할까요? 오늘은 여기 끝에서부터 해볼게요. 아니, 전체 대표 세 가지는 누가 했죠? 저희는 네 명의 의견을 모아서 첫 번째가 노후를 잘 보내려면 현실적이네요. 노후를. 그리고 두 번째, 원체 시흥사랑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개꿀 축제를 널리 알리려면 그다음 세 번째는 운동을 꾸준히 하려면 정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주제는 저희는 아직 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네. 저희 조는 남편에게 술 담배를 금지하려면 그리고 반인반수 주의를 일관으로 만들려면 그리고 대학 진학률을 낮추려면. 아, 대학 진학점을 높이려면 아니라 낮추려면. 예, 좋습니다. 중2를 사람으로 만들려면 절실하고 남편의 술 담배를 끊게 하려면 첫 번째, 외국인들에게 청국장을 먹게 하는 방법. 두 번째, 의사들에게 한약을 팔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컴퓨터나 스마트폰 대신 전래놀이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번째, 전 국민의 봉사를 생활화 시킬 수 있는 방법. 봉사를 생활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 해보자는 거죠. 네, 좋습니다. 여기 됐나요?
번째는 사람들이 늘 하하호호 웃고 미소 띈 얼굴이 되게 하려면. 두 번째는 가출 청소년이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 세 번째, 어떤 사안이나 현상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상대를 무조건 예스맨으로 만들려면이네요. 어느 이쪽이? 네. 안녕하세요. 저희 팀은요, CMC 청소년들이 CMC의 소속감을 느끼게 하려면, 그리고 방과 후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그리고 사람들의 에티켓이 습관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뜻 엉뚱한 주제만 갖고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현실의 문제로 오게 되죠, 자연스럽게. 지금? 아, 하셨나? 좀. 다 하셨죠. 네, 네. 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한번 확인들을 해보세요. 자, 앞에 첫 번째는 이제 강의 시작 전에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거고, 좀 더 아이디어를 넣으시고 나중에 이것들도 자료에 좀 페이스북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브레인스토밍 할 만한 주제들이라고 해서 나왔죠. 그리고 그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학생들의 걸 쭉 모아봤더니 결국 판매에 대한 얘기가 계속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사실 브레인스토밍이 주제들은 거의 대부분 판매에 관한 주제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업계에서 시작된 발상법이다 보니까 대표 단골 주제 에스크모에게 냉장고를 팔려면 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양말을 팔려면이라든지 해서 팔려면이라는 주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에 제가 계속 팔려면이라는 주제를 계속 쓰고 있어서 다른 주제는 없을까 궁리를 하고, 이 주제를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은 왜 안 되겠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해봤더니 학생들이 의외로 혹은 기대했던 대로 이렇게 뜻밖의 주제들을 많이 내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팔려면도 웃기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해결 부분에서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을 하려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적은 자본으로 재벌이 되게 하려면서부터 있고, 한국어를 세계 공용어로 만들려면, 생각에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이런 기특한 주제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글을 쓸 수 있는 주제를 생각해 봐라 했을 땐 절대 이런 생각이 나오지 않는 주제들이죠. 그러니까 문제에 답하기에 급급하다면 이러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생각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문제의식, 물음표를 붙이면서 읽는 거 다시 생각이 나시죠? 물음표를 붙이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문제의식이고, 그 문제의식이 주제의식으로 확장될 수 있고 심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제의식이 없다면 삶의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떤 글을 제대로, 글의 주제를 찾을 수 없은 건 물론이고 삶의 주제를 잘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쓰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글쓰기 교육과 달리 자기 삶의 주제를 무엇으로 잡을까에 대한 삶의 주제를 찾아가는 그런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논제나, 논술은 논제죠. 그리고 어떤 글쓰기의 소재나 주제를 하나 놓고 거기서 얼마나 잘 쓰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수렴적인 창의성이고요. 그런 것은 그 창의성 교육에서는 수렴적인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주제 내에서 누가 더 창의적이냐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창의성은 발산적 창의성이라고 하거든요. 문제 자체를 문제 삼는 창의성,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창의성을 발산적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논술시험 같은 문제들은 동일한 문제를 주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뭐 불가피한 면도 일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니까 줄 세우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가 언제 피고 말고 이런 교육적인 차원보다는 일단은 소수의 그 인원에 다수가 지원을 했다는 것을 손쉽게, 그리고 문제가 없게, 별다른 문제가 없게
그들 스스로 아 모두 우리의 잘못이야 하고 깨닫게 만드는 방법으로서는 줄 세우기가 제일 적절하거든요. 국가 전체적으로 또는 개인 행복으로 봤을 때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한 절차적인 문제점들을 악해하지 않으려면 그런 문제들이 그런 논제들이 적합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어려운 논제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안에서 얼마나 창의적이냐 하는 건데 암만 잘 써도 그 문제를 출제한 분의 모범 답안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창의성은 수렴적인 창의성을 따지는 정도에 머물러 있고 진짜 중요성은 중요한 것은 마치 천동설에서 지동설이 나오는 것 같은 문제 자체를 자기가 스스로 창안하고 새로운 주제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인데 모든 우리들의 삶은 다 하나하나가 다 우주와 같은 것인데 그런 정도의 발산적 창의성으로 접근하면서 자기 삶을 좀 더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찾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책 쓰기지 책을 많이 써서 뭐 부자가 되고 뭐 유명해지고 그런 의미의 책 쓰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처음서부터 그걸 목표로 삼고 있다면 그거는 본말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글쓰기가 안 나오고 삶과 괴리되어 있고 유리되어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랄까요 거짓을 통해서 그냥 개인의 영달을 취하는 정도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은 이러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여학생을 쉽게 사귀려면 범죄를 방지하려면 기분 나쁘지 않은 벌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게 절실했던 거죠. 벌을 받는데 벌 받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벌 받으면서 기분 나쁜 것까지는 못 참겠다 하는 것이고 뭐 요즘은 한술 더 떠서 왜 벌이 필요합니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벌을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되지 했을 때 왜 벌을 받아야 되죠? 혹은 물어보는 애들이 당돌하긴 하지만 사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까지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점점 늘어나긴 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없애려면도 있고 또 청소년들에게 한복을 유행시키려면 했습니다. 농구 경기의 규칙을 바꿀 수 있다면 연필을 가능한 한 다양하게 사용하려면 자신의 패션을 유행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돼서 정리를 해봤더니 크게 세 덩어리로 분류가 가능했습니다. 또 다른 분류가 있다고 한다면 더 좋겠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쭉 써놓은 것들을 쭉 보니까 한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류의 기준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아이디어들도 많이 있겠고 선생님들이 지금 해놓으신 것들을 페이스북에다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이것도 다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유인물이 나온다면 시흥시 모네글빵 일기생 여러분들의 브레인스토밍 창안한 브레인스토밍 주제들 이런 식으로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은 이 안에서만 반짝했다가 사라지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암시를 주지 못하고 지금 선생님들한테 드린 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교실에서 학생들과 같이 했던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 하나의 지식으로서 작용이 되잖아요. 이렇게 나누고 더한다. 더하고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브레인스토밍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만 간단히 해볼게요. 제가 인터넷에서 페이스북에 보면 이런 또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 페이지들에서 제가 그냥 무작위로 다운받은 것들입니다. 근데 페이스북에서 다운받다시피 보니까 이렇게 해상도가 떨어지죠. 사진의 해상도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확대하면 깨집니다. 해상도가 떨어지면. 그럼 페이스북의 사진은 왜 해상도가 떨어지냐? 페이스북 자체가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화면상으로는 볼 수 있을 정도의 차원으로 압축을 해서 올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페이스북이 아닌 데에다가 이렇게 놓고 하면은 확대를 시키면 깨지는 겁니다. 페이스북으로 보면 이렇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높여놓으면 깨지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지금 이렇게 나비가 막 떠오르는데 이 아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을 왜 읽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즉각적인 이미지죠.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시각 언어죠. 그러니까 꼭 문자 언어가 아니라 이런 이미지 언어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비주얼 이미지, 뭐 비주얼 씽킹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런 분야들도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갖고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활용하면 좋을지. 그냥 물론 이걸 보고 이제 이 아래를 가려놓으면, 가려놓고 쓰라고 하면 학생들이 별로 얘기를 다 씁니다. 책을 밟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쓰고 별별 얘기도 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어울리는, 말하자면 말풍선 지워버리고 여기에 어울리는 걸 써봐라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사상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핑계가 없다는 거죠. 지금 사실상 공중 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 장면 하나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고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이걸 보면서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게 맞는데, 단 하나의 답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런 사진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보는 것 중에서 이렇게 놓친 것들도 있으실 겁니다. 모아두십시오. 모아두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자료들이 말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모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고, 뭐 페이스북 자기 페이지를 만들어서 자기만 보기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메모를 하셔갖고 서랍 하나에다가 계속 쌓아놓으셔도 돼요. 박스에 넣는 것도 있는데 너무 멀어지니까 서랍 하나를 비우셔서 메모한 내용들, 떠오를 때마다 메모한 내용들을 그냥 서랍에 넣어놓습니다. 첫 번째 서랍 같은데. 그런 다음에 뭔가 쓰고 싶을 때, 뭐 뭔가 써야 할 때, 이럴 때 그걸 보고서 한다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수 있고, 그걸 보면서 쓰는 1분간 걸 쓰기는 주제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신문만이 아니라 이런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갖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쓸거리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과정에서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사실 쓸거리가 너무 널렸고 많으니까 못한다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늘 제일 중요한 이론적인 강의를 짧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